네, 안녕하세요. 저는 2부 사회를 맡은 연극 기획하는 나희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자유 토론은 경과보고와 추가 발제 이후에 약 6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문체부 예술정책과 송윤석 과장님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체부 예술정책 과장입니다. 앞에 이제 사실 오늘 행사가 이제 팝업시어터라고 하는 대표적 사례를 되돌아보고 그렇게 이제 이를 시작으로 해서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 사업을 시작하는 자리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김희도 교수님을 비롯해서 자주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요. 관련된 그동안의 경과도 3월에 사과를 요청하는 요청이 있은 후에 7월까지 수차례 굉장히 오랜 동안 문예위와 우리 팝업시어터 관계자분들이 협의를 하셔서 7월 19일에 사과문 발표를 하셨고, 사과문 발표하는 자리에서 문체부 이행협 추진단 명의의 공식적인 공청회를 요청하셔서 지금 이제 몇 달이 걸린 후 지금 오늘 이 공청회 자리가 마련이 됐고요. 관련된 사항들을 잠깐 간단히 문체부의 담당 과장으로서 그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9일 공청회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사과문 발표 자리에서 공청회를 요청하시기 전에 또 이미 이제 문체부와 이행 추진단 사이에서 향후에 이제 중심적으로 가져가야 될 과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난 이제 5월 달에 저희 이제 뭐 오늘 발제를 해주신 오동석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재승 교수님, 박강배 팀장님들 비롯한 이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 차례에 저희 이제 자문 간담회 내지는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의 내용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고, 그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러와 같은 이제 피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참여가 필요하고, 그리고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일반 원칙들에 대한 제안들을 주셨고, 그런 원칙들에 의해서 이제 이 추진단에서도 이 사건을 다뤄 나가야겠다라는 이제 일단 이제 그 진행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이저 7월 19일 행사가 있기 전에도 이러한 이제 사회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 사업을 위해서는 좀더 심도 깊은 논의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이념 추진단 안에서의 논의 때문에 일종의 이제 그 안에 실무협의, 소위처럼 실무협의들이 꾸려져야 된다는 이제 문제의식들이 있었고, 그런 문제의식 하에 7월 달에 이미 이제 그런 소위를 꾸려서 진행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이 공청회를 요청하는 7월 19일 날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관련된 논의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행 추진단의 본 회의에서도 논의를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실무 협의들을 진행을 하면서 준비를 하던 과정에 중간에 이제 저희가 뭐 변명처럼 말씀드리지만 뭐 이제 중간에 국정감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 현안들이 좀 생기면서 약간 이제 지연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 이 안에서는 9월에 실무 협의, 그리고 10월부터 이제 여기 관계자분들,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을 포함한 관계자분들과 같이 한 10월 30일, 11월 2일, 11월 30일 세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서 오늘지 공청회까지 오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뭐 이제 공청회의 준비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는 거기도 하고, 또 별도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뭘할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뭐 문혜비와 그 위원장께서 아까 말씀도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사람들의 태도와 행위의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이나 교육에 대한 필요한 자료들, 교재들, 실제 교육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고, 그래서 현재 이제 예술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들에 대한 이제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런 논의의 필요성은 또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이런 사건, 팝업시어터도 이제 2015년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시기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그 사건 이후에 다양한 이제 문화예술기관, 또 문체부를 포함한 기관들의 다양한 이제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러한
것들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교육은 꼭 필요하다라는 저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 7월 19일에도 여러 가지 논의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직접적인 사과, 공개적인 사과에 대한 논의들도 뭐 그때 와 보셨던 어쨌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논의들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동안 이제 문혜위는 뭐 그분들과 면담도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직접 이제 말씀도 하시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기관 차원에서의 사과와 기관이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뭐 어쨌든 이제 그게 뭐 어떤 표현을 하든 뭐 개인의 양심이라는 표현을 하든 어떤 표현을 하든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그 내적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런 고민 하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 또더군 더더군다나 미래에 대한 교육 그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사이에도 그 이제 가해자의 사과뿐만이 아니라 이제 처벌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형법상의 여러 가지 법 체계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시는 것처럼 현재 이제 그 뭐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 블랙과 관련된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처벌 조항들을 담고 있는 조항 법들이 만들어졌고 작년에 하반기에 여러 가지 여러 번의 토론회를 거쳐서 이제 만들어졌고 금년 4월에 상임위에 발의가 됐는데 이 법이 조속히 제정이 된다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행위들에 대한 처벌에 직접적인 근거를 가질 수도 있는 가질 수도 있을 텐데 현재 어쨌든 여러 가지 국회 사정상 이 상임위에 지금 발의가 토의에 계류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좀 진척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 좀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이 공청회는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가 살피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 문체부도 또 충분히 고민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현재까지의 지금까지의 경과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문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정진세 연출님이 팝업 셔터 후속 조치를 위한 제언이 있겠습니다. 팝업 셔터 후속 조치를 위한 제언, 관계 회복을 위한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제언을 하게 된 작가이면서 연출하고 있는 정진세입니다. 저는 발제문을 읽고 그 중간중간 제 생각을 좀 덧붙이는 방식으로 여러분께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대표적 사건인 팝업시어터 피해자들에게 공개 사과하는 자리에서 피해 당사자와 연대하여 함께 싸운 동료들의 이름으로 그에 대한 입장문을 밝힌 바 있다. 입장문에서는 팝업시어터 사태에 대해서 예술가를 국가가 검열한 일련의 사건들과 비슷하면서도 보다 다층적인 맥락을 갖고 있는 사건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그 이후에 취해진 조치에 있어서도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주체들은 서로 다른 상처와 고통을 경험했음을 고하였다. 팝업 시어터 사건은 2015년 10월 18일 대학로 시어터 카페에서 벌어진 공연 방해 사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이후에 있었던 한국공연예술센터의 대본 검열 행위와 이에 항의하는 팝업 시어터 예술가에 대한 공연 취소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공개와 이에 대한 동료 예술가들의 릴레이 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내부자의 진실 고백과 거짓 사과 그 상급자들의 거짓 사과 이를 또 받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 그 예술가들의 거부 의사 표시를 비롯하여 그 다음에 이어진 뭐 화학작용 그러니까 연극 페스티벌인 화학작용 페스티벌 권리장전 페스티벌 그리고 블랙텐트를 비롯하여 그 최근에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 활동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난 10월에 있었던 문예위의 공개 사과 이후에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사건임을 실감하고 있다. 팝업 시어터의 피해자로 규정된 이후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가끔 그때 고통을 다시 증언하기 위해
그때 거기에 피해자로 돌아가라는 요청을 받기도 한다. 블랙리스트의 끔찍함을 체감하지 못하는 관료들과 시민들, 그리고 후배들과 선배들을 위해 다시 한번 팝업 시어터의 무대에서 역사적 퍼포먼스를 펼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영웅담이나 노스텔지어가 될 수는 없다. 반복해서 재수행하면 할수록 외려 그것과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 뿐이다. 팝업 시어터 이후 연극하는 동료들이 더더욱 창작에 몰두하게 된 것은 보란듯이 만회하겠다는 예술가의 포부나 오기 같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피해자로 머물러 있는 그 규정된 정체성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 2015년에 그 이제 팝업 쇼터 사건이 있고 이제 계속해서 예술가의 정체성을 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런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를 좀 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 국가의 어떤 범죄로 어떤 피해를 받은 사람일까? 혹은 뭐 나는 뭐 예술가인가? 내가 어떤 예술가인가? 그리고 그 피해자로만 규정되어 있을 때 나의 예술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나의 예술이 또 그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발목 잡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들을 당시 굉장히 젊었기 때문에 막 이제 예술가의 정체성이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팝업 시어터 사건은 그때 거기에 우리들이 함께 뛰어들어간 입구였다. 시어터 카페의 문을 나서자 거리의 문이 열렸고 축제의 문이 열렸고 극장의 문이 열렸다. 팝업 시어터의 연대성을 가지고 동료의식을 발휘하며 그 시간들을 버텨냈다. 그 시간들은 외롭지 않았고 창작하는 즐거움을 알게 해준 귀중한 시간들이다. 그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는 성장했고 각자가 있어야 할 자기의 자리들을 찾아갔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권이 바뀌고 문체부와 문예위가 혁신을 부르짖는 그 시간 속에서도 블랙리스트 사건들이 일말의 진실규명을 통해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사건이었던 팝업 시어터 사태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고민이 더해졌다. 과연 사건 혹은 사태라고 규정된 역사적 시간은 어떻게 종료되는 것일까? 그러한 경험과 사례가 우리에게 있는가? 피켓을 쓰고 피켓을 드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피켓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일은 우리에게 낯설다. 그리고 그 기억을 보존하고 유의미하게 남겨두는 일은 우리에게 어렵다. 돌이켜보면 낯설고 어렵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때 거기에 나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창작에 매진하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팝업 셔터 사태는 고민하고 자책하는 소수에게만 그 짐을 지워두었던 것은 아닐까. 진상 규명과 사과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행 과정 혹은 그 이후를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점에서 우리의 연대와 저항은 다소 맹목적이고 다소 순진했음을 고백한다. 우리에겐 보다 성숙한 결말이 필요하다. 헌법학자 오동석 선생님이 블랙리스트 백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블랙리스트 범죄에 대한 헌법적 처방의 필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진상 규명과 회복적 정의, 국가 책임과 재발 방지, 사과와 화해, 그리고 용서이다. 헌법적 처방과는 다르게 우리에겐 예술적 처방이 필요할 것이다. 예술 작품이 그러하듯 성찰과 사유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단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셈이다. 여기서 이해란 그 죄를 감싸안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말했듯이 우리의 세기가 우리에게 지운 짐을 검토하고 의식적으로 짊어진다는 뜻이다. 제가 헌법적 처방과는 다르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예술적인 처방도 진상규명과 회복적 정의, 국가 책임과 재발방지, 사과와 화해, 그리고 용서의 단계를 아마 가지게 될 것인데요. 헌법적 처방이 일종의 절차적인 방법론이라면 그 어떤 절차와 절차 사이의 내용들을 채우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예술작품을 통해 이 사회를 사유하고 성찰하듯이 그런 어떤 채워지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팝업 시어터의 후속 조치는 무엇보다 먼저 사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사건을 온전히 기억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예술가, 예술 행정가, 검열 행정가, 관객, 시민, 연대 예술가, 언론 기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주체들이 본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목소리를 모두 살펴야 한다. 가능하다면 가해자의 증언도 담아야 한다. 공연 방해에서 공개 사과에 이르기까지 팝업 시어터의 시간들을 단계적으로 살필 필요도 있다. 본 사안은 피해자의 타임라인과 가해자의 타임라인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예술에 대한 검열 행위가 집단 지성과 집단 야만의 경계를 오고 갔음을, 그리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끊임없이 바뀌었음을 기록해야 한다. 팝업 시어터 사태의 특이점은 예술가와 예술 행정가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또 동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다.
갑을 관계로 맺어진 2010년대 현장의 파트너십은 고용자인 상대를 언제든지 지원 권력의 위계로 억누를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게 했고 그것이 젊은 예술가일 경우에는 더 손쉽게 더 교묘하게 나타났다. 본 사건을 통해 예술가를 지원하는 문의에 의해 산하공연예술센터의 공연부장 또 센터장의 지위에 있는 기성세대의 역할 주체가 젊은 세대 예술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체감할 수 있었다. 이들은 현장의 예술가를 무서워하는 대신 문체부와 청와대의 눈치를 보았다. 예술가를 존중하기는커녕 무시하고 조롱하였다. 이들에게 예술이란 입신을 위한 수단이거나 자기 보존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검열을 받은 예술가와 동년배였던 예술 행정가들이 사건의 진실을 고백하고 또는 또 퇴사함으로써 저항한 것과는 다르게 관리자들은 끝끝내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의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이러한 검열 행위는 개인의 일탈 문제이거나 특정한 사건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10년이 넘어 시대와 세대가 바뀌었으나 여전히 지난 시절에 매몰되어 있는 혁신되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아르코 체제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으로 봐야 한다. 다시 말해 팝업셔터 사태는 2005년의 문예위와 2015년의 문예위의 예술가를 향한 인식의 차이, 10년이 지난 현장에서 변화한 위상과 역할에 따른 역할 주체들의 소통 불가 상황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팝업셔터 사태는 그런 점에서 젊은 예술가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예견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문예위의 관료주의가 심화된 만큼 예술가들의 자기 방어, 자기 보호 논리도 강해졌다. 예술 행정가와 예술가가 동반자가 아닌 적대자로 입장이 변화한 것은 비단 정권만을 탓할 일도 아니리라.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상대를 책임져야 하는 관계임에도 그 역할을 방기한 대가가 그 후세에게 짐으로 지워진 것은 아닐까. 선배들과는 다르게 지금의 젊은 세대는 문예위의 출범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지도 못했고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를 경험해 본 적도 없다. 그러나 검열 사태로 굳어진 그 인상을 갖고 영원히 관계를 단절해 버리고 싶지도 않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주체들과 새롭게 동료 의식을 나눌 수 있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작된 문예위가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따라서 팝업 시어터의 후속 조치는 문예위가 얼마나 어떻게 젊은 예술가를 혹은 또 예술가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는지 현장의 예술가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하는 소통의 방법론을 다시 살피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예술가들도 문예위가 어떤 조직이었는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출범했는지 역사적 맥락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예술 행정가가 소통을 포기하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와 조직의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이제 막 그 체제, 시대, 세대를 지나 객관적인 거리를 취하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예술계의 민간, 공공의 상호 파트너십, 공동 연구를 후속 조치로 제안한다. 지금 여기에게 유효한 소통의 경험 사례는 무엇인가? 사적인 친분이 아닌 당사자성을 지닌 주체들 간의 연결은 어떻게 가능한가? 상호 감수성을 지니기 위한 방식은 무엇인가? 하는 연구를 통해 2020년대에 유효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상상해 볼 수 있겠다. 이 지점은 어떻게 보면 지금 겪고 있는 좀 당면한 과제라고 좀 느껴지는데요. 이를테면 현장의 대표성은 누가 갖는가, 그리고 누가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 그 다양해진 연극계 혹은 다양해진 예술계의 대표자성, 동반자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한편으로 순환 보직하는 예술 행정가와 어떻게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가, 또 그분들이 또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하기 위해 예술가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좀 당면하고 있는 과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문예위의 구성원들이 현장의 예술가와 직접 소통하면서 그 차이를 발견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는 경험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거기서 파생되는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피해자나 함께 싸운 동료 정도가 아닌 동반자와 책임자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번 문예위 사과 자리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확인했던 사실은 사과가 끝이 아니라 사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리도 마련이 되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가장 당혹스러웠던 건 우리가
사과 이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무엇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상상력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자리가 중요한 건 팝업 시어터 후속 조치들이 다른 검열이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게 좀 가장 부담이고 어려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얘기들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 자유토론 진행될 예정이고요. 발언 의사가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난 7월에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블랙리스트는 그 국가 범죄인데 여전히 사과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그러니까 개인에게 돌릴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개인의 사과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인식은 동의되지 않거든요. 아까 문체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개인의 양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국가 범죄인데 어떻게 개인에게 사과를 받을 수 없는가? 그러니까 개인으로 이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은 인식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건지 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국가범죄인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국가범죄이기 때문에 국가와 기관이 사과를 하는 거는 뭐 당연하고 뭐 처벌을 받아야 될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은 뭐 당연히 책임을 져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해자분들이 잘못을 했다는 것과 그분들의 자발성을 떠나서 기관이 그분들께 공개적인 자리에 사과를 하도록 강요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강요의 부분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이제 지속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이게 강요란 그러니까 기관이 그 강요하는 거다. 그러니까 강요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인정하고 있는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가, 사과할 마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기에서 강요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요라는 말 안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강요한다라고 좀 쓰여지잖아요. 강요라는 말이니까. 제가 오히려 제가 이렇게 옆에 오동석 선생님이 헌법학자신데 제가 아는 한에서 양심, 그러니까 어떤 이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과를 어떤 국가기관이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동석 선생님한테 혹시 가능한 근거가 있나요? 예, 그게 참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뭐 예를 들면 징계의 하나의 요건으로서 사과를 해라라고 이렇게 어쨌든 뭐 그 명하는 것 자체는 이제 저도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개인의 이제 진정한 이제 사과의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사과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에게 그걸 강요하는 것이라고 해서 헌법적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건데요. 다만 이제 자발적인 이제 사과는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을 접근할 때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당사자에게 어쨌든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왜 이 문제가 그 담당자나 아니면 관련자로서 또는 가해자로서 왜 가해인지 또 왜 사과를 통해서 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접근 방법은 저는 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로 하여금
오히려 이제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그래야지 진짜 피해자 입장에서도 보면 진자님의 사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쨌든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런 환경적인 여건을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이, 아까 뭐 그 발제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간에 이제 그런 역할들을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임을 이제 인식시킬 수 있는 이제 전반적인 교육과 아울러서 이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담당자 내지는 이제 조직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여서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정을 하는데 왜 사과를 안 하냐라고 하는, 인정을 안 하니까 사과 안 하는 거냐는 것은 어쨌든 뭐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개인의 판단의 영역이어서 그것들이 제도적으로나 법으로나 이렇게 강요될 수는 없는 것이 뭐 현실이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 모두 다 자신의 인권을 얘기할 때 기본적인 전제 출발점이라고 좀 보시고 이해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확인되는 건 어쨌든 자발성은 없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사실 오늘 자리에서 많이 얘기 나올 걸로 예상이 됐고 많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조금 오해 소지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 양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거는 종교적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가해 당사자가 직접 나와 사과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부당하냐?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 그것의 의미, 그러니까 강요할 수 없는 그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행 추진단에서 이제 뭐 많은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이를테면 직장에서 혹은 일상생활에서 이제 가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혹은 별것 아니었다는 것으로 축소하거나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런 발언을 하기 힘든 분위기,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이제 당사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공적 영역, 사회 생활의 영역에서는 이제 그러한 어떤 자신이 했던 행위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것들은 불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 가령 뭐 교재를 개발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뭐 지금 이제 후속 조치 논의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확산해 가는 것, 그런 것들이 저희가 재발 방지 대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뭐 이런 정도 논의를 해서. 네, 뭐 말씀하신 것 같은 질문이 오늘 나오면 이 정도 부족하나마 이 정도 답변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네,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고요.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약간 SOS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상력 빈곤을 메꾸기 위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모은 거기도 하니까요. 혹시 작은 아이디어라도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 마이크가 있는 김에 저는 팝업 시어터 프로그램을 다시 부활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팝업 시어터 라는 프로그램이 계속 될 때마다 오늘의 그 전에 팝업 시어터의 역사들이 다시 상기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억 사업의 일환으로 문예위에서 팝업 시어터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런 것도 좋습니다. 네. 네.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 7월에 있는 공개 사과와 오늘 있는 공청회 자리를 통해 그 위에서 몇 번의 그 어쩔 수 없이 그 소수가 모이는 자리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도 저희 안에서 그때 저희의 주체는 말씀드린 그 새 연출 님들을 비롯해 이 아이 공연 방해를 당한 연출님, 그리고 후속 조치로 그 후속 작품으로 했던 대본 검화를 당했던 두 작품의 연출님, 그리고 이 아이 작품에 나왔던 배우님들,
그리고 함께 연대했던 동료 예술가 분들이 그 말씀드리는 주체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약간 누락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때도 뭐 관련한 이러한 기억 사업이나 이후에 어떤 그 논의를 좀 더 진척하는 데 늘 좀 어려웠던 거는 그리고 오늘 이 후속 조치로서 공청회 자리를 저희가 요청을 했던 거는 어떻게 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러한 논의를 실질적인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가 누가 이 안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2015년 11월 12월에 그 릴레이 퍼포먼스를 비롯해서 연대해 주시고 서명해 주신 많은 그 예술가분들을 비롯한 많은 관객분들까지 해서 이 논의가 단순히 저희 소수 안에서만 얘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 생각들이 계속 있었고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럼 구성해서 진척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이 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문제를 뭐 계속 공개해서 계속 회의 자리에 오픈을 해서 오실 수 있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뭐 오픈을 해보자라는 안도 나왔었고 아니면 뭐 약간 피해자 그룹이나 뭐 관련해서 이 일을 계속 후속 조치를 하고 싶은 분들을 참여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서 정말 그러면 되게 구성원들이 명확해지겠죠. 그런 구성원들이 명확한 협의체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주체로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저희가 공개 사과까지는 계속 어려운 지점이었고 오늘 이 공청회에서 이 부분을 조금 진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예, 저는 그 인디스페이스라고 영화 쪽 그 블랙리스트 피해를 받은 극장에서 일하고 있는 원승환이라고 합니다. 그 저도 이제 이렇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이후에 이렇게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많은 고민들을 해 왔는데요. 명예 회복을 그 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기관에서도 뭐 직원들이 우리 기관에서 어떤 블랙리스트들이 시행이 됐고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이렇게 많고 그리고 일반 그 문화예술인들이나 영화인들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만 인지를 하지 다른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그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블랙리스트 피해 사실을 좀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그 온 오프라인으로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누구라도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좀 쉽게 이렇게 파악하고 이 잘못이 국가의 잘못임을 공유하는 그런 좀 이렇게 그 사회적 공유와 학습 이해 이런 작업들이 선행이 되어야 그 피해자가 내가 이렇게 그 피해 입은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발언하지 않아도 공감 얻을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이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그 사실들이 좀 더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 공인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내용들을 뭐 아카이빙 방식으로 이렇게 그 각 실행 기관에 그 웹사이트에 함께 아카이빙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물리적 공간 이전에 온라인에서 이제 관련 내용들을 좀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백서의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가공을 해가지고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내용도 있고 그 블랙리스트 실행 기관이 오프라인에 이렇게 뭐 사업장이나 공연장 같은 게 있다면 이제 그런 곳에도 뭐 전시를 하든가 관련 내용들을 비치해가지고 공연장에 오는 일반 그 관객들이나 시민들도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봅니다. 그리고 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그 블랙리스트의 실행에 동원되었던 사업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이 블랙리스트에 동원되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사업 요강에 좀 이렇게 함께 좀 게시해가지고 아 이렇게 이런 문제가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그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좀 감시할 수 있도록 계속 좀 주의를 기울이는 작업들 이런 뭐 이렇게 것들부터 좀 그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되게 구체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문체부와 문예위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지니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랑 결부시켜서 생각했을 때 지금은 우리가 팝업시어터 사건을 중심으로 협의체? 작은 협의체를 어쨌든 운영을 하고 있지만 블랙리스트 전체 사건으로 확대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또 의견 있으신 분? 네. 네. 예, 저는 오동석 교수님과 송윤석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 약간 조심스러울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피해자들의 어떤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 보면은 그 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 차원에서 배보상 관련된 문제를 좀 폭넓게 고려를 하든가, 그것이 아니면은 사회적 차원에서 배보상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행정부 차원에서의 배보상과 이제 사회적 차원에서의 배보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문체부 송윤석 과장님께서도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고려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저도 이제 이 문제를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걸 만들어가야 되는 이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적인 배보상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법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법원에서 다투어서 입증할 수 있는 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는 저는 어쨌든 피해를 입은 분들께는 또 다른 이제 그런 그 침해 문제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아마 행정부로서는 이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구체적인 행정 내부는 모르니까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거고,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사회적인 말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개별 피해자 중에서 법적으로 이것이 충분히 내가 입증할 만하다라고 하면 이제 법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쉽지 않은 이제 피해자들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내가 개별적으로 배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뭐 어쨌든 블랙리스트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그 이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것들을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으로 보상을 받는, 내 개인적으로 배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일종의 이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피해자 관점에서 이 문제를 피해자 자신의 목소리도 한편으로는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좀 더 사회적으로 좀 변환시켜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논의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뭐 요즘 이제 그 SNS에서 그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얘기가 있던데요. 사실은 이 법률안은 일반적인 기본법이어서 사실은 이것은 이 블랙리스트 사안의 문제이고 예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것이거든요.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것 말고 다른 또 개별적 법률들을 계속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한계는 있지만 어떤 걸 할 수 있는 근거는 계속 마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지만 법에 근거해서 아까 이제 인권의 뭐 예를 들면 옴부즈 퍼슨들이 이제 해야 되는 역할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역할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을 충분히 좀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좀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어떤 내용을 갖춰야 되는지 내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 좀 말씀은 어렵지만 일일이 걸 이제 아까 피해자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걸 계속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이제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증명을 좀 덜하는 대신에 이 문제를 뭐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그 영역과는 별개로 예술인 전체를 위한 어떤 정책적인 문제로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사회적인 배보상의 이름으로 좀 이렇게 함께 이렇게 그 논의해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 네, 일단
일단 이제 배보상의 문제에만 이제 집중을 하면 사실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진상조사 기간에도 피해 보상에 관한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과 이에 따른 이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등을 이제 피해에 대한 논의들이 일부 진행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등등으로 아무튼 이제 되지는 못했고요. 행정부에서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법률적 근거 없이 이거를 이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차원 상황이다 보니 현재 지금 몇 개의 소송이 제기돼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돼 있고 빠른 거는 이제 1심의 판결을 받고 2심에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의 1심 판결에 돼 있어서 행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최소한 이제 법원의 판결, 법원의 몇 개의 공통적인 판결을 받아보면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것들을 좀 기다리는 측면들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일정 정도의 기준과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는 사실 사회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이제 깊이 고민해보지 못했지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오늘 이런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하게 논의되는 후속 적인 조치들과 후속적인 논의들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모든 것들이 다 사회적인 배보상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이제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만들어 나가고 뭐 그럴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약간 추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배보상 관련 논의가 그 이행 추진단에서 나왔었고요. 저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제기를 했었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배보상에 대한 논의가 지나치게 앞서갔을 시에 아까도 말씀하셨던 쓸데없는 오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정당한 배보상도 다 돈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말하자면 이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게 첫 번째고 그래서 이제 논의됐던 건 손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현재 그 민사소송 관련해서 제일 먼저 앞서 나간 판결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충북지역 예술인들을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등재사실 확인되면 개인은 1,500만 원 단체는 2,00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거기 기준 제시가 애매합니다. 거의 기준이랄 게 없어요. 그래서 2심 판결이 1월 24일에 있습니다. 내년에 1월 24일에 있고 서울 지역 소송은 아직 이제 제대로 시작이 안 된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행 추진단에서는 고등법원 정도의 판결문이 나오면 그 정도 거기에서 나온 기준을 가지고 이제 좀 배보상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얘기 나왔고요.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법원에게 판결을 기다린다고 해서 고등법원이 과연 우리의 처지와 입장을 다 고려해서 그런 기준을 내주겠느냐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손 놓고 기다려야 되냐? 그것보다는 고등법원 법정에 제출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어떤 원칙과 기준들을 의견의 형태로 제출하는 거 그런 의견 그래서 그 기준이 법원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문체부 이행 추진단이나 문화예술위원회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관련해서 하나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피해자들을 제가 이제 진상조사 과정 이후부터 많이 만났습니다. 바라는 배보상이 정말 많이 다르십니다. 어떤 분들은 뭐 나는 배상 같은 건 필요 없다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반드시 그때 그 하지 못했던 그 공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당사자가 원하는 그러니까 그런 정말로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들을 좀 경청을 하는 과정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보상이나 명예회복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다르실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생각했을 때 뭐가 명예회복이지? 뭘 해야 우리가 보상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답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계속 얘기해 나가야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플로어에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네, 한 분, 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들리시나요? 네, 나오고 네. 있어요. 저는 아까 나왔었던 그 개인의 사과와 답변을 해주셨던 양심 그 부분이 아직도 지금 마음에 계속 걸려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데요. 그 어떤 공공기관에서 있었던 그 시스템 안에서 벌어졌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과가 공공기관에서는 하지만 개인에게 사과를 강요를 할 수는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 기관 안에서 그 시스템 안에서 그 담당자가 어떠한 실수를 했고 어떤 것을 잘못을 했고 그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하면서 뉘우침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희가 그 물론 이제 당사자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사과의 가장 기본은 뉘우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표현이 되는 모습을 그것을 바라보는 게 현장에서는 바라는 모습인데 그게 이제 개인의 양심에게 맡기기 때문에 사과를 종용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시스템 안에서는 그분이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 징계와 교육 향후 만들겠다라는 것들은 있었지만 그 외에는 그 안에 조직 문화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런 거라도 조금 알려주시면 뭔가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상담이나 인성교육이나 어떤 테스트나 이런 것들이라도 있으면 어떤 기관에 어울리는 이 뭐 그분들을 평가를 하거나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분이 이 현장에 그래도 계속 계시잖아요. 그 위치에 그랬을 때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들을 조금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정진세 작가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이 이후 젊은 예술인들이 예술이와 동행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지금은 정말 행정기관과 지원기관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바로 윗세대는 이제 출범과 함께 어떠한 협력이나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하셨기도 했다라고는 하지만 저희는 진짜 직원분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 나라 도움이나 엔카스로만 만나고 유선으로만 만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현장의 얘기를 듣고 저희들과 협력을 하고 앞으로는 현장 젊은 예술인뿐만이 아니죠. 예술인들과 함께 나가는 뭔가 협력을 하는 행정기관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정말 확실하게 여기에서 우린 정말 지원만 하겠다.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겠다. 뭐 이러한 방향을 세우고 있으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선을 차라리 그어주시면 더 편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은 안 그으실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문예위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입니다. 피해 당사자 사과 문제는 우리 위원회로서도 중요한 문제여서 위원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요. 위원 간담회에서 뭐 이것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데에는 이견이 없었는데 다만 형식과 방법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게 그 현실이었습니다. 팝업 쇼트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는 저희에게는 아주 절대적인 문제여서 필요하다면 뭐 신뢰의 복의 본질이 거기에 있으니까
무슨 조치와 필요 이런 것들도 다 하게 될 것이고요. 또 두 번째 그 질문하신 내용, 그것은 지난번 7월 19일 그 사과문 발표 때에도 제시되었던 현장의 의견이셨지요. 그 직원, 우리 사무처 직원들과 그 피해 당사자 여러분들과의 그 직접 만남은 필요하다면 시기를 정해서 저는 이걸 해야 한다고 그 생각합니다. 어떻게 분명하게 그어야 한다고 한다면 뭐 현장의 요구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공공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 이 정도면 답변이 됐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저희가 그건 너무 당연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그 위원회의 거의 모든 활동의 전부는 그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고요. 또 우리 위원회 입장만을 놓고 본다면 저 팝업 셔터 문제 저희가 무슨 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가해자이고요. 그 때문에 거의 뭐 모든 활동의 중심에 블랙리스트의 극복이 있었다 그 말씀드리는 게 아마 사실이 제일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은 그 시기가 적절히 정해진다면 그 사무처 직원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좀 첨가만 하면 네. 그 잠시만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그 네. 그게 이제 어쨌든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문제인 것이고 어쨌든 국가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관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잘못을 한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는 그런데 이제 다만 양심의 자유가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은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게 어쨌든 다른 관점을 또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또 피해자에게 예를 들면 가해를 인정 안 하고 오히려 뭐 피해자 이런 여기를 한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누가 이제 중재를 해서 일정한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목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중간에 이제 조정자 역할하는 사람이 그 가해자인 사람을 만나서 확인을 하고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까지는 이제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들은 이제 가능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사과를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는 이제 그 당사자에게 맡기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왜 공직자의 관점에 있어서 잘못된 일인 거고 설령 이 사람이 징계나 형사처벌을 피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왜 잘못된 것이었고 그것이 얼마만큼 당사자 예술인 당사자에게 피해를 야기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해준 것들에 대한 과정들까지는 저는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피해자의 관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관련 담당 기관 내서 이제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걸 다 개인의 당사자 문제로 맡겨놓는다 등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중간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누군가의 아니면 그것들 이제 조직적으로 계속 만들어내 그 설치를 하고 그 속에서 이제 계속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게 아마도 지금 요구하시는 것들을 뭐 완전히 다 충족할 수는 없지만 현재 이제 헌법 내지는 법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그런 노력들이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건 저도 뭐 어쨌든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정도는 가능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죠. 왜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는지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적인 책임 이외에 아니면 행정적으로 징계적 책임을 진 것 말고도 단순히 방관했고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안 한 알면서 얘기 안 했던 사람도 있는 거죠. 자기가 담당자가 아니란 이유로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또 공직자의 윤리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걸 통해서 이제 피해자들이 좀 조금씩 안심이 이제 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좀 확보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거고 이제 그런 정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까 먼저 손 들어주신 분이 계셔서 네. 네, 연극하고 있는 전윤환입니다. 정진세 작가님 재연에서 예술계 민간 공공의 상호 파트너십 공동 연구를 후속 조치로 제안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적극 동의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연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단계. 그러니까 지금 이 후속 조치 소위가 있다면, 혹은 더 들어와야 하는 예술계 단위가 있다면, 그 단위와 그 이 센터가 민간 거버넌스로 협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형태가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공에서 자행됐던 지금 이 검열 때문에 예술가가 피해를 받았고, 그리고 이것을 4년 동안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던 결과가 조직 내에 있다면, 이 조직의 예술가 그리고 현장이 같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팝업 시어터 현장이었던 이 공간과 이 센터 자체, 그 자체를 민간 거버넌스 형태로 바로 이행하는 방법을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또 선생님 잠시만요. 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부하고 예술위원회에서는 해당 관련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혹은 자기 직무에 있어서 외압에 대한 뭐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크게 확장될 수도 있고 굉장히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의 교육이 그동안 어떻게 있어 왔으며 그리고 내부적인 뭐 그것들을 교육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제도가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으며 그것들을 하여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문예위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부는 그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그 블랙과 관련된 전반적인 큰 틀에서 교육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여러 당시에는 한상희 교수님이 오셔서 그 블랙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 그러니까 블랙이 갖고 있는 의미와 뭐 공직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와 같은 일반적인 논의 교육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내부 교육을 할 때 주로 이제 그 백서에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식의 교육이 됐었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시면서 제가 지금 약간 반성을 했는데. 어떻게 개선, 그러니까 그래서 태도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뭐 이런 이제 모니터까지는 아직 이제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예위랑 지금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쨌든 이제 지원 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문체부라고 하는 이제 행정 조직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외에도 문체부 차원에서는 어쨌든 이제 신규 직원들에 대한 교육들이 이제 신규들인데 올 때마다 교육이 진행되는데 그 교육에는 이제 그 반드시 이 블랙과 관련된 교육이 들어가도록 지금 이제 교재를 개발 중에 있고 그래서 이제 2020년도부터 들어오는 이제 직원들은 그 교육을 받도록 준비 중에 있고 그런 이제 작업들은 좀 진행 중에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폭넓고 그리고 좀 더 발전적인 방안들은 이제 문예랑 협의하면서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저희는 저희대로 진행을 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저 행정부 차원에 그다음 공공기관 차원에 여러 가지 이제 단계들이 있고 그것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통적인 내용들을 어떤 부분에 담았으면 좋겠고 또 개별적으로는 이제 각자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이는 알아서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부담 현장에 이제 문의가 가까이 있고 그래서 그 협력적인 관계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꼭 협의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보다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건 이행협 추진단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논의가 진행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방식과 이런 약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어쨌든 큰 틀의 강의가 있었고 대강의실 강의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조그만한 강의가 있을 때마다 이제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위에서 저희 예술위에서 한 거는 자료집에 수록을 해 놓았거든요. 46쪽부터 그 수록을 해 놓았는데요. 그 물론 이런 노력들은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근데 저 굵직하게 조금 이렇게 저희가 그 예술인 권리보장법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현행 그 체계에서 할 수 있는 그 규정들은 이제 몇 가지 좀 개정을 하고 이제 제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행동강령 개정이라든가 윤리지침 개정이라든가 또 이게 이제 적극적 행정의 면책제도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18년에 와서 이제 만들었고요. 개정 16년에 만들어진 거 18년에 다시 한번 이제 손을 좀 봤죠.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공익신고에 관해서 명확하게 처리지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도 그 2018년 12월 21일 날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와 관련된 일련의 규정 같은 것들을 개정해서 명확하게 그 이른바 예술행정에 종사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의 그 이른바 적극적 행정 그 뭐 행정 태도 이런 것들이 이끌기 위해서 그 제도적인 장치는 이제 깔아놓은 것이고요. 저 교육도 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입니다.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그 노력을 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제도가 미비해서 그리고 규정상에 뭐 관련 조항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거는 문화부나 예술이나 사실은 아까 처음에 원장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술인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예술위원회가 대단한 상처를 입었다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블랙리스트로. 그리고 이건 개인화시키는 상처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여하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직원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저는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법제나 규제보다도 사실은 비포와 애프터에 직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매번 교육이나 관련 그런 활동들을 할 때 그 의식이 어떻게 개선되어 가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접점에서 만나셔야 되는 분들이 인식이 어떻게 개선되는지가 사실은 작업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정 같은 것들은 워낙 합리적으로 잘 만드시는 것들 그 두 기관이시니까 그것보다는 직원들의 그 살아 움직이면서 사고하고 매 순간 작업자들을 만나야 되는 그 분들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변화들을 좀 도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개진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당연히 오르시고요. 저희 그 어떤 활동의 나침반 같은 것이 있다면 지금 주신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저희 예술위의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데 그 준거의 틀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잠깐 추가를 좀 잠시만요. 추가를 좀 드릴까요? 그 중요하게 공유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 아까 오동수 선생님이 그 일본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가 우리가 이제 옛날에 강제 동원했던 분들 일본에 지금 얼마나 살아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 문화예술위원회가 제가 듣기로는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로 신규 입사자가 1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얼추 맞죠. 150명. 네, 문체부도 140 몇 명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140몇 명 네. 정도가 신규 입사자인 거예요. 포함해서군요. 그러니까 요는 이제 숫자보다 문체부도 그렇고 모든 블랙리스트와 관계된 기관이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새로 입사하는 직원분들이 계속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될 문제라는 거가 좀 공유가 됐으면 했습니다. 예, 저도 그 이한구 선생님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 사실 문체부에서 이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행추진단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의제기했던 부분이고요. 예.
그 제가 백서를 그 발간 책임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그 백서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예,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굉장히 저항이 심했고, 예, 그 백서를 만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제 문체부 직원들이 이렇게 교정이나 이런 문제를 발간에 대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예, 하여튼 그 저희 백서 발간 팀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그 마지막에 도와주신 분들 몇 분은, 예, 백서를 굉장히 이제 교정을 보다 보니까 열심히 읽을 수밖에 없는, 특히 그 문체부 직원들의 이름을 지워야 되는 마지막 과정이 있어서 어쨌든 열심히 읽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으시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 사태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아주 넓어져가지고 그래도 마지막에 발간하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로 일을 마무리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그 정도 읽으셔야 이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입사자는 물론이고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문체부 안에 계시는 제가 최근에, 예, 그 최근 논란이 됐던 내년 그 연극의 추진 과정에 대한 뭐 그런 문제로, 예, 다른 과의 과장님, 예, 송윤석 과장님 아니고, 예, 송윤석 과장님이 가장 이 사태에 대한 이해도가 문체부 안에 높으신 편입니다. 네. 근데 다른 과의 과장, 다른 직위도 아니고 과장쯤 되시는 분하고, 예, 좀 장시간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물론 최근에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셨다고는 하지만 문체부 안에 이렇게 크게 정말 전 국가적으로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이제서야 과장직을 맡으시고 나서 이제서야 백서를 좀 넘겨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길래 제가 정말 속으로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이미 지금 기존에, 예, 계시는 직원들, 간부들 이런 분들조차 또 본인들이 실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 백서의 내용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게 현실이 아닌가 하는 굉장히 참담한 기분이 있고요. 지금 사실 연극 현장에서는 그 백서 읽기 모임 같은 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예, 그 백서 그 예술이나 문체부 안에서도 백서를 좀 차근차근 읽어나가는 그런 모임들이 정기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기둥 뒤쪽에, 네. 아, 예. 지금 오늘 사실은 그 7월 그 공개사과 이후에 오늘 자리에 오면서 어쩌면 가장 궁금했던 거는 7월 이후에 어떤 일들이 또 있었을까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물론 이런 자리들이 항상 결과적인 앞으로의 어떤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데 중점이 둘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그 과정에 대한 충분한 어떤 공유와 그리고 논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현장과 얼마만큼 소통되고 있었는가의 또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행협치 추진단 안에서의 어떤 회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이후 그 뭐 운영위라든지 문체부라든지 계속 뭐 교육 그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공유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그 말씀하신 발제들의 내용에 다 아마 뭐 그 개별적인 사과를 말씀하신 분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해서는 아닐 겁니다. 당연히 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관계라는 건 되게 구체적이거든요. 저희가 담당 직원과 굉장히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만남을 사실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자체들이 이 어디까지가 공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것들이 법적 제도적인 장치 속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와 법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면서도 사실은 구체성과 개별성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를 지워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성과 개별성들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를 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공청회 자리들이 이후에 정기적으로 어떤 수준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들이 정확한 어떤 사안에 대한 결과적인 부분들에 대한 발표라든지 이런 논의를 다루는 것이 아님에도 그런 자리들이 좀 꾸준히 이어지는 것에서부터 저희가 만약에 문예위와
앞으로 어떻게 같이 좀 논의를 할 수 있을까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좀 막연한 질문보다는 조금씩은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아, 네, 선생님. 그 문체부 들리죠? 이행 추진단 활동을 공유하는 문제도 사실 많은 논의가 됐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일단 이행 추진단은 문체부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 제도 개선 공고했던 걸 다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종료가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행 추진단은 민간위원 한 7명 정도와 문체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기관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한 달에 한번 만나서 점검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행 추진단 활동을 어떻게 공유할 방법이 사실은 이제 마땅치가 않아서 별도 홈페이지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래서 그때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아직 남아있는 진상조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공개를 할까요? 하는 정도 사실 논의가 있었고요. 그 부분은 이제 고민해서 반드시 이제 활동 내역들이 공개가 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이 팝업 셔터 후속 조치는 원래는 사실은 그 문화예술위원회와 당사자 분들이 이제 해가던 겁니다. 해가다가 이제 너무 힘들었죠.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과정을 지속적으로 해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의견을 모으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마지막에 이제 후속 조치를 이행 추진단에서 이제 후속 조치를 위한 공청회를 이행 추진단 내서 좀 맡아서 해달라는 제안을 7월 19일에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일단 7월 19일 행사가 끝난 이후 좀 쉴 필요가 있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곧바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행 추진단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한 전담 기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업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사실상 저희가 뭐 신속하게 진행하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국정감사가 끝났던 10월 21일 이후에 좀 집중적으로 만나서 오늘 자리를 좀 마련을 했고요. 이제 제안 주신 것 중에서 이제 향후 그러면은 이제 조금 구체적인로 어떻게 해갈 거냐는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아까 전유라 연출도 주셨는데 모종의 이제 같이 좀 얘기할 수 있는 테이블을 좀 구성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게 해서 뭐 이행 추진단이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행 추진단에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약간 협조 역할을 하고 당사자가 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석홍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 그 정순민 선생님하고 김미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이는 얘기고 또 팝업 시어터 직접적인 얘기는 좀 아니어서 얘기를 해도 될까 고민했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또 그동안 논의가 안 된 많이 안 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블랙리스트는 그 작동한 게 다 대리자를 통해서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예술위원회나 저희 예술경영지원센터나 다른 공공기관을 통해서 아마 실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문체부나 뭐 청와대나 직접적으로 예술가들한테 지시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걸 생각해 보면 이 대리인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10년, 20년 후에도 아까 그 새로운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 걸 잘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도 역시 이 대리인 문제가 역시 해결돼야 이게 이제 블랙리스트 문제가 이제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냥 저는 그 대리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홈페이지 문체부 홈페이지를 이렇게 봐도 그 조직도의 업무 분장, 직원들 업무 분장 보면은 뭐 기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보면 이제 문화예술위원회 관리 감독, 관리 지도, 예술경영지원센터 관리 지도, 관리 감독 이렇게 업무 분장들이 직원들 문체부 직원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 감독, 관리 지도라는 게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관리 감독과 관리 지도의 범위와 이게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뭐 명확히 한다든가 좀 해야만 사실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뭐 그렇다고 저희가 뭐 관리 감독 뭐 이런 말 자체가 좀 지금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그 같이 문체부랑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컨트롤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느 정도로 관리 감독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건지 사실은 너무너무 모호하거든요. 명문화는 돼 있습니다. 그냥 모호하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다이렉트로 뭐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가 그거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관리 감독이라는 문화에 굉장히 간접적으로 여전히 작동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리인의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도 좀 앞으로는 논의를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앞에서 첨언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저는 오늘 그 김진희님 발표를 듣고 좀 이렇게 많이 감사하고 감명을 받았는데요. 그 블랙리스트 팝업 시네마 사태의 피해자는 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김진희님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김진희님처럼 그 블랙리스트 실행 기관에서 내부 고발을 하고 결국에는 자진 퇴사를 한 사람의 명예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런 그 것도 좀 충분하게 그 향후에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그 그냥 자진 퇴사로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끝난다면 조직 내에서 그 불합리한 일이 생겼을 때 누가 용감하게 문제 제기를 할 것이며 그 결국에 상처만 입고 나가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뭐 본인이 이게 복직을 원할지 안 할지와 무관하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불행하게 이렇게 피해를 입은 그 내부 직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명확하게 이렇게 명예를 회복하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고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마지막으로 혹시 의견 있으신 분 한 분 의견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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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만들고 있는 오성화라고 하고요. 오늘 앉아있다 보니까 이행협진 협치 추진단 분들께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특히나 원승환 감독님, 뭐 대표님께도 제안 그 동시에 좀 드리면 문체부 분들과 예술위원회 분들이 이행협치 추진단 분들 뒤에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장하고 소통하는 주체를 이행협치 추진단의 민간위원 몇 분께 지금 위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위원단 분들께 죄송하다는 그 마음은 현장에서의 그 블랙리스트로 언급이 돼서 많은 어떤 4~5년의 시간을 거쳐온 그 당사자들이 저희들이 예술위원회 분들과 문체부 분들을 비롯한 행정기관 분들께 만나자고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밝혀지지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팝업 시어터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2015년 봄에 그 블랙리스트 보고서 받고 나서 썼었던 글을 보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일단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라는 것이 가장 크고요. 그 대화의 근저에는 잃어버린 신뢰를 찾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장 크고 그 메시지는 문체부에게 보냈던 예술위원회 문건 안에 프린지에 대한 평가를 써서 보냈던 그 어떻게 보면 실행위원을 사실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구조라는 거 다 너무 잘 알고 하지만 어떤 법적인 1, 2, 3차로 해결되지 않는 예술가와 창작자와 예술 행정가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저라는 사람은 가졌다고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개인 저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 프린지 대표로서 약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어떤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진행했었던 기다리고 있는 많은 그 피해자 내지는 블랙리스트 당사자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자리를 좀 만들죠. 만들고 그 자리에 예술위원회 그리고 문체부는 당연한 거고요. 사람들 모셔서 어떠한 것들이 사람들의 일상과 예술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를 불신하게 되었는지 얘기를 조금 듣는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 할 일들 사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많습니다. 그 얘기를 직접 와서 들으십시오. 자리는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요한 지점 짚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행협치 추진단에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팝업 시어터 후속 조치 이 공청회 의견 반영 어떻게 할지 그 이행협치 추진단 이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사실 마무리 발언을 따로 준비해 온 건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일단 잘 정리를 해서 오늘 녹취 풀 거거든요. 다 풀어서 그러니까 합리적 의견들이 다 제출된 거잖아요. 그것들을 빠짐없이 잘 이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절차와 과정을 설계하고 그 과정 의견 주신 것처럼 어떻게 잘 소통하고 공유해서 갈 수 있는 건지를 같이 협의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건 뭐 공식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진상조사를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고 그리고 후속 조치를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을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걸까 라는 질문은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 팝업 셔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기 원성환 선생님이나 오성환 선생님 굉장히 자제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소리 지를 줄 알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앞으로 좀 당사자분들이 좀 주도해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 사실 현장 조직이잖아요. 현장 분들이 하시면 좀 해주시면 좀 부담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또 같이 모이는 자리가 곧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상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